기원전 13세기 고대 이집트 문명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계문화유산이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던 이집트의 태양왕 람세스 2세의 신전 복원을 한국이 맡게 됐기 때문이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집트 최대 신전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이 한국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손길 아래 복원될 것이라고요. 발단은 올 초에 열린 한 이집트 문화유산 분야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것은 이집트에서 고고학 조사 발굴과 유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부기관 국가유물최고위원회와 한국의 문화재청이었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전문가들에게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례에 대해 익히 들었다며 말문을 연 모스타파 와지리 사무총장은 라메세움 신전 복원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높이 17m에 달하는 람세스 2세의 좌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부서진 조각만 남아있는 곳이죠. 라메세움 신전은 테베의 나일강 서안에 세워진 람세스 2세의 장례 신전입니다. 이집트 신왕국 제19왕조 제3대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는 영화 10개와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에도 등장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집트 19왕조 전체 존속기간 110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스린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큰 명성을 누렸고 자신의 기념물을 국토 구석구석에 세웠습니다.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또한 20여 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세워져 이집트 최대의 신전 중 하나로 칭송받았으나 오랜 세월 약탈당하여 현재 일부만 전해지고 있죠. 이집트는 1990년부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라메세움 신전의 발굴 조사와 유물 복원을 진행 중이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라메세움 신전의 붕괴된 탐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도 문제였지만 복원 자체가 워낙 까다로운 석조 유물이라 어떻게 복원을 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문화재 복원으로 이름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전문가들마저 난제로 손꼽던 유적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연히 한국의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례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와 관련해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백제 무왕이 부인과 함께 인근 절에 가던 길에 마주친 큰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했다고 하는데요. 왕비의 청으로 그곳에 탑과 금당, 회랑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륵사는 세 개의 사찰을 한 곳에 세운 삼원 병립식 가람 배치로 우리나라의 다른 절터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도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세 개의 원에는 탑이 있는데 중원에는 목탑, 서원에는 서탑, 동원에는 동탑을 세웠고 목탑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은 동양에서 최고 그리고 최대 석탑으로 손꼽히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7세기경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져 내린 서탑의 서쪽면을 일제가 185톤에 달하는 콘크리트로 발라 마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300년간 자리를 지킨 미륵사지 석탑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해버린 셈이었죠. 원래 이 탑을 만든 7세기의 백제의 석공은 이 탑을 일종의 건물로 생각하고 설계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문이 나오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즉, 탑 중앙 심주로부터 통로가 십자로 뚫려있는 구조였는데 일본은 원래 설계를 무시하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엉터리 보수였죠. 부작용은 엄청났습니다. 마구 덧씌운 콘크리트가 부식된 것은 물론이고 석재 균열 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해체 작업을 시작해 2014년부터 석탑 보수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목표는 일제가 보수하기 전, 그러니까 조선 고적 도보에 실린 1910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석탑이 원래 몇 층이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원형을 알 수 없기에 해체 직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게 최선이라 여긴 것이죠.
실제로 1990년대 주춧돌 상태에서 2년 만에 복원한 동탑의 경우 복원 실패 사례로 손꼽힙니다. 29억 그리고 2년이라는 빠듯한 예상과 시간적 한계 속에서 화강암을 일일이 정으로 쪼아야 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었기에 기계로 돌을 깎았고 결국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언급한 것처럼 완전히 시신 같은 건물이 되고 말았죠.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서탑 복원에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화재위원회는 사라진 부분은 그냥 두고 남아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쌓아 올리며 남은 부분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 점에 원칙을 두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뜻밖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석탑을 모두 들어올리자 사리 봉연기가 발견됐는데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자 백제 왕후가 639년 건립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삼국유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맞지 않아 서동요설화의 주인공인 서동이 무왕이 아닌 동성왕이나 무령왕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선화 공주의 실제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일기도 했습니다. 백제의 무령 왕릉 발굴에 버금가는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사리장엄은 서탑 해체 후 재조립과 함께 다시 봉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석탑 해체 시 실측을 한 것은 물론이고 구조와 각 부재에 대해 3D 스캐닝을 실시해 도면의 한계를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석탑 보수 정비 분야에서 한국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었죠. 해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탑이 왜 무너졌는지를 규명하고 재조립 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단부터 2층까지는 원형 형태를 되살린 것은 물론 나중에 9층까지 복원할 가능성도 고려해 튼튼하게 보강했다고 합니다. 석탑 보수 정비 사업단은 1,500톤에 달하는 기존의 탑 재료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옛 방식과 새로운 과학적 방법, 특허 기술 등을 총동원해 옛 부재 중 81%를 재사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단되거나 유실된 부재도 많아 콘크리트를 일일이 떼어내고 다시 탑을 세우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완료하고 공개하기까지 무려 18년이란 세월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 전수를 받는 형편이었지만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작업을 완료할 즈음에는 오히려 유럽에서 이야기를 듣고 석탑 보수 방법을 배우러 오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태국, 라오스 등 석조 건축물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협조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또한 한국의 뛰어난 복원 기술에 대해 명성을 듣고 라메세움 신전 복원과 투트모세 4세의 신전 발굴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투트모세 4세의 신전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굴되지 않은 곳으로 이집트 당국이 한국의 문화재 복원 기술을 얼마나 깊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을 보수한 경험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ICT 기술을 활용해 2023년부터 라메세움 신전 탑문 전체를 복원하고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박물관, 콥트 박물관, 이슬람 예술 박물관, 고고 연구센터 등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 연구소 6곳이 소장한 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한국과 이집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와 고고학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6월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 등재가 논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집트가 우리 아군으로 든든히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